권익위에 게시판에 보면은 제가 돈이 없지만 왕자를 손바닥에 박아 돌아다니시는 고위공직자분의 부인한테 비올때보다 아주 작은 파우치에 왕자를 3개 넣어 선물하고 싶습니다. 연줄을 좀 만들어 미꾸라지보다 더 잘 빠져나가는 비법을 찾아받고 싶습니다. 300만원 미만의 것으로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을 통해 선물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301만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권익위 직원들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막 웃을 거예요. 막 대통령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그때 엿이야요. 그렇죠.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또 우리 영부인께서 요새 심리적으로 힘드실까봐 좋아하시는 가방을 선물해 드리려고 300만원 좀 넘는데 괜찮겠죠? 두 개 사서 하나는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께도 아이고야, 드리겠다. 제대로네.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이번 권익위의 어떤 이런 행태는 소환조사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그냥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윤석열이 알아서 기고 예, 있네요. 비행기 타고 떠나자마자 바로 아우 그냥 너희는 편히 다녀오세요라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는데 아,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정말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권익위의 게시판에 보면은 우리 또 국민들이 정말 우리 해악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네. 국민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기가 막힌 이런 내용들을 게시판에 올려주셨어요. 자 국세청 사모님께 299만 원짜리 명품 백이나 화장품은 드려도 되나요? 세금 지어달라고 청탁도 가능한가요? 가방은 그렇다 치고 디올 코스메틱으로 준비할까 하는데 코스메틱이라는 게 화장품인가 봐요. 네네. 그래서 상원에 오래 두면 썩을 텐데 혹시 냉장 보관하시는가요? 뭐 이렇게 예, 물어보기도 하고요. 디테일이야 되게 쩝니다. 자 다음 또 이미지 보여주세요. 자 대통령 부인께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의 엿을 그때 엿이야요. 그렇죠.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 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댓글로 빅엿을 날려주시는 또 우리 국민들. 자 다음 또 보여주세요. 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영부인께서 요새 심리적으로 힘드실까봐 좋아하시는 가방을 선물해 드리려고 300만 원 좀 넘는데 괜찮겠죠? 두 개 사서 하나는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께도 아이고야, 드리겠다. 제대로네. 네, 이게 굉장히 네. 크게 꼬집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나 내가 원하면은 아이의 뭐 담임 선생님 뭐 누구나 다 이렇게 내가 뇌물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글을 또 올려주셨어요. 참 웃으면서 보긴 하지만 굉장히 네. 화가 나는 대목. 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네. 이런 상태로 만들어놨어요. 네, 영부인이라는 작자가. 네. 네. 제가 돈이 없지만 왕자를 손바닥에 박아 돌아다니시는 고위공직자분의 부인한테 비올백보다 아주 작은 파우치에 왕자를 3개 넣어 선물하고 싶습니다. 연줄을 좀 만들어 미꾸라지보다 더 잘 빠져나가는 비법을 찾아받고 싶습니다. 네. 300만 원 미만의 것으로 영어가 유창한 한국인을 통해 선물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301만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되나요? 빠른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빠른 답변을 꼭 써. 아니, 근데 이 네. 답변이 너무 늦게 나왔거든요, 권익위에서. 근데 이거를, 권익위 직원들도 이거 보면서 굉장히 네. 막 웃을 거예요. 막. 근데 그 아, 쪽팔리지, 화나고. 쓴 웃음이 나오지, 그렇죠. 쓴 웃음이. 예, 노란유지. 노란유지. 아이디가 노란유지. 제목이에요, 저거? 아이디예요? 아 이제 제목이죠 제목 제목인데 위대한 신이 국민의 지도자 성녀형 부인에게 노란 유지 300만 원치 선물하면 법에 걸리겠죠라고 쓴 네, 거예요. 네. 네 많이 쓰실 야, 것 같아서 네, 이 정말 이 노란 유지가 문제의 그 가래 영상에 노란 유지가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국민들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정말 해악과 재치로 그다음에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힘든데 오늘 굉장히 좀 가슴 뭉클한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네. 이 와중에? 네네. 그러니까 권익위의 최정목 권익위원이라는 분께서 네. 권익위원을 사퇴를 하셨어요. 창피하다. 아, 그렇지. 창피하다라는 의미를 네. 담고 본인이 직접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관련 이분이십니다. 국민께 실망 불신 무겁게 받아들여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인데, 영상, 바로 영상 보여주세요. 그래도 그 안에 양심이 있는 분이네요. 그렇죠. 네네. 네. 양심이 있는 분이고.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공직자 배우자 제재조항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의결에 참여했던 비상임 권익위원인 최정국 위원이 종결 처리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최 의원은 MBC에 보내온 입장문에서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 처리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이번 결과는 자신이 부족하게 활동한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사실 잘못한 사람은 분명히 있죠. 예. 명품백을 받아놓고 안 받았던 얘기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그냥 거의 쌩까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다 보면 항상 그 이제 의견들이 충돌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네네. 나의 이사 반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회의 결과를 공개를 할 때 소수 의견을 담아갖고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그 사임하신 이분은 분명히 지금의 그 결정에 네. 반대 의견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책임과 비애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에서 그렇죠. 일하고 있다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예. 네. 그 마음을 안고 아마 사퇴를 하신 것 같은데 박수입니다. 네. 한번 저 사퇴하신 권익위원 분을 한번 저희가 모셔보는 것도 네, 어떨지 아이디어입니다. 예, 아이디어입니다. 모셔서 예.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모셔보는 네.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